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에 대나무로 된 정원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든, 대나무는 곧다고 생각하는데 그 곧은 대가 아니고 굽은 대가 있는 정원입니다. 특이하고 이색적입니다. 이러한 대를 국압죽이라고 합니다. 보시죠. 국압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압죽의 이렇게 많은 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여기는 뱀부스라고 하는 정원 카페입니다. 뱀부 하면 영어로 이렇게 대라는 뜻이죠. 이대 이름이 국압죽입니다. 굽어 있죠. 왜 국압죽이라 하냐면 구자가 거북이 구, 갑, 껍질 갑, 죽, 대죽. 그러니까 이 대의 이렇게 표면 모양이 거북이 등 껍질 같다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굽은 대, 이거는 우리 흔히 많이 보는 이게 곧은 대 있지 않습니까? 그 곧은 대가, 흔히 많이 보는 곧은 대가 맹종죽이라는 대입니다. 그 맹종죽의 일종의 변형의 대라고 합니다. 꼬불꼬불 굽어 있죠. 그리고 이 대는 보기가 쉽지 않아서 귀갑죽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하다는 귀자죠. 여기는 곧은 대가 있네요. 이대 이름이 맹종죽입니다. 맹종죽. 이 대의가 변형된 게 국압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꼬불꼬불하죠. 여기 뱀부스 카페에서 운영하는 결혼식이나 연회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개가 꼬불꼬불 굽어 있으니까 재밌네요. 대는 곧아서 이렇게 절개의 상징이고 곧은 마음의 상징인데 굽어 있으니까 이색적입니다. 이런 대를 가지고 정원을 이렇게 꾸미려고 만들려고 한 생각이 참 창의적이고 특이하죠. 대는 나무인가요? 풀인가요? 대가 나무가 아닌 이유는 나이테가 없고 속이 비어 있어서 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죽어갈 때단한번 꽃을 피운다고 하죠. 대나무가 정원 곳곳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배치해서 키우고 있네요. 대나무는 약한 150년 산다고 하죠. 수명이. 앞에 여기 털무의 꽃이 보이네요.
꾸갑죽은 뭐 우리 굽은 모양이 재미있어서 이색적이어서 특이해서 뭐 관상수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지팡이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꾸갑죽 정원 뱀부스를 구경했습니다.